오라독작 200의 작품입니다. 200은 701년에 태어나서 76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62년 동안 지은 시가 무려 1100여 수나 된다고 합니다. 그 시들이 지금까지 다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은 술과 달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술과 달에 관련된 그런 설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라독작 그 네 수 중에 한 수를 가지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하독작 달 아래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천약불애주라. 하늘이 만약에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술을 즐기지 않았다면은, 주성부제천, 하늘의 주성이 하늘에 있을 리가 없고, 지약불애주, 땅이 만약에 술을 즐기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지영무주천이라. 땅에는 응당히 주천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니, 천지기애주라. 천지, 하늘과 땅이 이미 그 술을 사랑하고 즐겼거늘, 애주 불괴천이라. 애주, 그 술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지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이문정비성이라. 이문 이미 나는 들었는데, 맑은 술은 성인의 비유를 하고, 독복도 탁여현이라. 탁한 술은 현인가 같다고 말을 하니, 성현기음이라. 성현들은, 성인과 현인들은 이미 그 술을 다 마신 후에 하필 구신선이라. 하필이면 그 신선을 구해서 무엇 하겠는가? 삼배통대도라. 석잔술에 큰 도를 통하고, 그리고 일두합자연이라. 한말술에 자연과 하나가 되니, 자연과 합해져서 하나가 되니, 구득치중치라. 단지 술에 취하여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자 할 뿐이니, 무리성자전이라.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전하지 말 것이니라.